시편 119편은 말씀 찬양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제일 길고 복잡한 시입니다. 176절까지 있어서 가장 긴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히브리 그 문자 22 그 문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면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찬양하는 시인데, 그 율법의 표현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법, 증거, 도, 법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길, 약속,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절 한절이 계속 그 말씀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강조가 된 거죠.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의 관계, 또 은혜의 관계, 말씀과 그런 모든 행위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복을 연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행복할 때 우리 모든 삶이 힘이 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때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평안의 반대는 근심인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장애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준다. 말씀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줘서 그 길을 나게 한다. 모든 것을 길을 나게 하고, 그 모든 길이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면은 산, 강,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 산을 뚫고 강에 다리를 놓으면서 길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장애되는 것을 다 제거하고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넓은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고,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역사해 준다는 거죠. 또한 그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산 소망이 있게 한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다 보이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산 소망,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한다. 담대하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담대함, 또 불의를 행치 않는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불의에서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율례가, 그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일의 형통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정결케 할 수 있다,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영혼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찾으시고 질그리든지 금그리든지 무슨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이 아니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사용하는 것이죠. 요셉은 깨끗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크게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악한 동물들을 멀리해야 되고 항상 이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신령한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신령한 눈이 열려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두 제자는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려져서,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그 모든 의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참 답답하죠. 가장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정말 눈이 열릴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신기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답답하고 인간은 모두가 다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눈을 여는 자는 아무리 비방과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신령한 눈으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봤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세상의 멸시와 핍박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심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삶은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 인간이 연약하여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눈이 열려서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이후로는 내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바울처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으면은 세상에 땅에 영혼이 집착되면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 됩니다. 영혼이 말씀 안에서 소생해야만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항상 주의 말씀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위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한 것처럼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육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이끌려 영혼이 눌리고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영혼을 소생케해야 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는 주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은 만불보다 거짓되고 타락하고 다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열심히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야 말씀에 통해서 모든 탐욕을 물리치게 하고 또 주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삼아야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누리는 삶이 되고 또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신령한 눈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이 시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말씀으로 신령한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더 풍성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